아까 그 타법을 잘 이용을 해주면 힘을 많이 안 주고도. 자,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살살 치는데 공이 잘 굴러가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살살 치는데,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왜 공이 잘 굴러가는지. 자, 지금 살살 치고 있는데 왜 공이 계속 굴러가는지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오, 이상하네. 분명히 살살 친 것 같은데. 살살 친 것 같은데 왜 공이 잘 굴러가는지. 왜 공이 잘 굴러가죠? 아, 이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치시네. 자, 이게 왜 잘 굴러가는지. 큐하고 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면 안 돼요. 아, 이 소리 좋다. 지금 조금 맑은 소리, 스님이 목탁 두드리듯이, 맑은 소리가 나야지 첫 번째로 힘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원심력이 있어요. 팔꿈치를 고정을 하고, 원심력이 있는데, 팔꿈치가 구심력 작용을 하고, 큐대가 바닥까지 던져야 돼요. 자, 큐가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하고 미끄러지는 소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브릿지를 단단하게 하고 큐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있죠? 안 끼고 있으니까 장갑 좀. 아, 이게 장갑을 끼면 이게 더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브릿지 꽉 잡으면 좋아요, 살살 잡으면 좋아요? 살살 잡네요. 아니죠. 여기에 힘을 주면, 브릿지에 힘을 주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경직이 되면 총 쏠 때 견착이 안 되는 것처럼 견착할 때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총을 딱 붙이기만 하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있어야지 이 반동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 쓸데없는 약간 옆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서 끌어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께는 정면 두께 7시 30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큐의 직선 운동. 이게 중요하죠? 이제 비거리가 나와야 돼. 힘이 좋아야 돼. 속도. 자, 힘을 주는 방법 첫 번째, 힘과 가속도의 법칙. 속도가 좋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자, 부드럽다가 자동차로 따지면 제로백이 좋아야 돼. 외제차, 국산차 달라요. 이게 큐가 임팩트가 강하면 그 반작용도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공이,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이 공을 잘 치려면, 잠깐 이쪽으로 가세요. 지금 이게 방해가 되네. 여기 앉아 계세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잘 굴러가려면, 첫 번째 관성이 있어야 돼. 관성.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특징이 있고, 공이 정지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으니까 각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지하고 있으면 각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변한단 말이에요, 각도가. 그래서 3쿠션에서 가장 중요한 타법이 뭐냐면, 내가 저 공을 맞췄을 때 30초 이상 돌아야 되겠구나. 이게 30초가 돌아야지, 그래야지 3쿠션을 치는 거예요. 20초밖에 안 도는데 3쿠션 치시면 죄송하지만 안 돼요. 사고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느는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2쿠션까지 원리를 설명할 거니 3쿠션 한번 쳐보도록 하죠. 3쿠션. 예를 들어서 이 공을 3쿠션을 친다고 하면은, 자, 앞으로 돌리기가 있는데 제가 이 공을 앞으로 돌리기를 치면 맨날 일로 빠져요. 맨날 허구한 날 일로 빠져요. 자, 이 공을 앞으로 돌리기를 치면, 자, 의도한 게 아닌데,
10번 치면 9번 일로 빠진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60 빼기 60을 배웠으면 이 공을 만약에 끌어서 돌릴 줄 안다. 그러면 당구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공을 이제 다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있어도 공이 지금 이제 끌어서 돌렸죠? 끌어서 돌릴 수가 있으면 이게 아무데나 있어도 지금도 뭐 초이스 되게 많아요. 옆 돌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자, 이쪽 뭐 플러스 시스템도 있고, 이제 리버스 시스템도 있고, 세워치기 시스템도 있고, 넣어치기 시스템도 있고, 비켜치기 시스템, 이게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지금 했었죠. 60 빼기 60. 이걸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당구가 보는 건 되게 쉬워요. 문제가 여기 맞았어요. 여기 못 맞추고. 그죠? 야, 이거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막상 쳐보시면, 이게, 딴 데 갔다 와.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번을 연습해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30번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20년 연습해도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옛날에 언제부터 됐냐면, 그 양기문 선생님, 이게 타법을 동영상 있더라고요. 타법. 이거 연습하라고 그래서, 왜 하라고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키니까 했어요. 아, 이거 하고 나니까 이게 팔이 원심력이 작용해서 힘 빼는 방법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당구가 자,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는데 처음에 가면 뭐 시키냐면 물동이부터 날라요. 물동이 날리는 거 시켜야죠. 그래야 하체가 튼튼해지고 어깨가 좋아지고, 이게 체력이 좋아야지. 체력이 좋아야 당구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아, 살짝 도와줘. 아, 죄송합니다. 자, 4분의 8분의 얇게 치고, 아까 그 타법. 아이고, 드디어 성공.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걸 대회전으로 쳐도 돼요. 대회전으로 쳐도 되고, 직접 맞춰도 되는데, 배웠으니까, 어때요? 대회전은 힘을 안 줘도 돼요. 그냥 밀어도 되는데, 빨간 공이 외길이에요. 외길이죠? 원래 대회전 치면 코너로 잘 가는데, 짧게 치거나 길게 치거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걸 뒤로 돌려치기를 치면은, 다음 공이 옆돌리기가 나오고, 포지션까지. 아까 그 탑법을 잘 이용을 해주면 힘을 많이 안 주고도. 자,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살살 치는데 공이 잘 굴러가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왜 공이 잘 굴러가는지. 자, 지금 살살 치고 있는데 왜 공이 계속 굴러가는지.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하네. 분명히 살살 친 것 같은데. 살살 친 것 같은데 왜 공이 잘 굴러가는지. 왜 공이 잘 굴러가죠? 아, 이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치시네. 자, 이게 왜 잘 굴러가는지. 큐하고 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면 안 돼요. 아, 이 소리 좋다. 지금 조금 맑은 소리, 스님이 목탁 두드리듯이 맑은 소리가 나야지 공이 잘 굴러가는구나. 그쵸? 자, 이런 건 옆돌리기라고 그러죠? 이것도 두께하고 분리각에 대한 내용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배우면 돼요, 이거는. 자, 지금 8분의 5 두께를 치세요. 아까 그 탑법. 8분의 5 두께, 아까 그 탑법. 그 정도만 딱 배우면 죄송하지만 다 배웠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I want to show this point which I like very much. This is from the white ball to the yellow. Long cushion, short cushion, long cushion with a lot of spin in the ball.
So to have this spin, I need to take a lot of ball. It means almost more than three-quarter ball, almost full minus little bit. I check my line. I want to play to this diamond. And I hit the ball very firmly, so it keeps the English turning a long time, actually.